그걸 떠나서 오늘 모인 이유는 이제 리더분들께 진정성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담아 보려고 이렇게 모였는데요. 서프라이즈죠? 서프라이즈. 그렇죠. 아 이런 거 하지 마요, 진짜 이런 거. 울지 않는데 이런 걸로. 자. 아 어색하다 이것도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. 우선은 이 피크 타임을 같이 나가자고 추진해 준 이찬 씨 정말 고마워요. 덕분에 이렇게 요즘 정말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또 매 무대를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무대를 또 멋있게 빛나게 해준 D1 씨 또 고마워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항상 자 아홉 명이서 다 같이 합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언제나 중간에서 이렇게 묵묵히 조화롭게 한 팀으로 만들어준 거에 참 너무 고맙고 일단 두 형들에게 네, 고맙고요. 이찬이 형한테 먼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. 준서가 또 형을 보면서 나도 27살에는 이렇게 무대도 잘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그런 형이 되어야겠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착한 마음. 왜 나이를 언급하는 거야, 쟤는 또?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고맙다. 팀 내간 불화 없게 끈끈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우리 이찬이 형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갓동. 갓동 나온대. 디원이 형. 형 보고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, 시원. 그래. 진짜로 말할 때나 이런 분위기 보는 거나 이런 좀 능청스러운 그 센스 그런 거는 아무도 형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. 진짜 형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최고라 생각하고 그래. 다시 태어나도 같은 팀 합시다. 사랑합니다. 고생하셨어요. 더 고생해주세요. 근데 솔직히 이제 더 고생하시기에는 너무 그렇죠. 고생이 많잖아요. 너무 많죠. 이 기회를 비밀로 이제 임기가 끝났다고 보시고 그 새 리더를 한번 새 리더 새 리더 너 그래 미치게 리더 항상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너희 없이 이렇게 촬영하는 게 우리가 데뷔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네. 또 감동받아서 억지로 안 울었으면 좋겠고 안 울었어 얘들아 좀 이따 보자고 필리님 사랑합니다 뭐 또 안 봐라 사랑한다 좀 이따 봐 사랑한다 네 안녕 사랑한다 바보 멍청이 넘게 말비 잘 넘게 마지막 뭐야 이거 광현이 마지막 달 썸네일로 써주시면 안 돼요 저희? 그 저희의 네, 새로운 리더를 소개하겠습니다 GK! 이거 딱 잘 해가지고 내가 이제 리더다 내가 이제 너네 없으니까 내가 리더하겠다 약간 이런 포부 결과가 네, 담겨 있습니다 지금